되게 뭐첫 시간 하니까 할 만하세요? 많이 좀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두 번째 주죠? 저번 주에 저 처음 보셨잖아요. 네, 기억나요? 밤에 야간에 오셨죠? 네. 저번에 제 수업부터 들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민법 문제를 갖고 와서 질문하시길래 깜짝. 아니에요. 잘 말씀. 그런 말씀을 처음에는요. 과목 이름도 몰라요. 부지기수에 책도 막 이상한 거 뽑아와요. 책 결혼책 가져오셨잖아요. 잘하신 거. 아우 훌륭. 아 그랬어요? 아. 예. 자, 317쪽에 제3절의 현금 흐름 측정 방법인데요.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들의 연속인데, 개요 잠깐 볼까요? 자,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전체 기간 동안 그걸 정해지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게 되는 예상 보유 기간에 국한화 행해진다. 그러니까 건물이 쓰러질 때까지 예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3년 갖고 있다 팔겠다 하면 3년만 예상한다. 그 이야기 보유 기간, 예상되는 보유 기간. 투자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 자료 또는 기타 시장 자료 분석을 토대로 투자로부터 대한 수익과 지출을 추계한다. 투자자 이 같은 분석을 부동산 투자 분석이라고 한. 다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은 아직 공부 안 한 거니까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이제 현금 수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ash flow, cash 돈이 흘러가는 것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직역하면 현금 흐름이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현금 수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 수지가 뭐냐 그러면은 현금의 수입하고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뭐 우리가 많이 안 써먹더라도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제가 이 한 단어에다가 많은 걸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할 건데,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면, 투자자로부터 나가는 돈이 있는가 하면 들어온 돈이 있기 마련인데, 투자자에게서 나가는 돈이 내가 투자하는 돈이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현금 유출이다. 날 출자로서 흐를 유자예요. 현금이 흘러나간다. 그래서 유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럼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요. 오늘 1억을 투자하면 해마다 임대료로 얼마 정도 들어오느냐, 한 1600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았을 때 3년 후에 처분한다. 그럴 때 한 2억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 현금 유출은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투자한 돈 1억이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돈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현금 유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들립자, 들립자 써서 들어오는 돈이다 그냥 절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캐시 인플로, 캐시 아웃플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임대료가 있는가 하면 임대료, 마지막 기간에 다시 팔아먹을 때 들어오는 돈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둘 다를 우리는 현금의 유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처럼 해마다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걸 조금 이따 공부할 영업의 현금 수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업의 현금 수지 또는 영업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영업 운영을 통해서 벌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운영수지라고도 합니다. 운영수지. 우리 12회 때 시험에서는 이제 그렇게 운영수지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아먹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돈,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기간 말,
투자기간 말이니까 3년 후 이야기예요. 제 매도시 다시 팔아먹을 때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다. 지분 투자자에게 복귀하는 돈이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일단 여러분 쉽게 가죠. 투자자는 어떨 때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내가 투자하는 돈 현금 유출하고 이로 인해 벌어들일 돈 현금 유입을 비교할 때 누가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유출이요, 유입이요? 유입. 그렇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 유입이 수입이에요. 수입, 요거. 요게 현금의 유입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유입이겠어요? 유출이겠어요? 유출. 그럴 때,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많을 때 투자하겠어요? 많을 때. 그러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수지 맞는 장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쓰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예. 수지가 맞았다라는 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말이 많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겁니다. 정말 무서워요. 우리말 안에 많은 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구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할 돈 현금 유출은 계산해야 할까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계산 안 해도 알까요?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고 싶은 건 이쪽이다. 이쪽.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현금 유입의 예측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영업의 현금 수지는 기출문제가 무려 한 30개가 넘게 달려있는 거니까 이거는 적게 나올까요? 무수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무수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 알죠? 처음 하는 분들인 거 알지만 이거는 오늘 설명드리는 즉시 오늘 배워야 돼요. 이걸 안 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음 과정에서 더 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그냥 오늘 심어놓는다. 요거는 그럼 외워야 됩니까? 똑같은 유입인데 요거는 천천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놔두고 영업의 현금수지는 꼭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영업의 현금수지, 영업의 현금 흐름의 계산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이제 과외로 그냥 지금 현재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제가 계산하면 잘한 거예요. 요거 세 개를 계산하면 638이니까 4,800이고요. 요거 더하면 2억 4,8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2억 4,800을 현금 유입으로 버는 것이고 1억을 투자하니까 1억 4,800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정확한 표현일까요? 부정확한 표현일까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했는데 오늘의 이론하고 1년 후의 이론은 같다 그랬어요. 화폐의 가치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비교한다고요. 이 현금 벌어들이는 것들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할 거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이 예를 계속 가져갈 겁니다. 똑같은 예를 계속 확대해서 쓸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예,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책의 거의 전 분야를 싹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이 해당되는 분야를 그래서 그렇게 가져갈 예정이다. 여기 이제 설명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현금의 측정 방법에서 일반 영업의 현금으로 해서 위로 몇 줄 올라오느냐? 다섯 줄. 위로 네 줄 그냥, 네 줄. 네. 자,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입에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대상 부동산의 운영 때문에 나오는 소득이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처분 시에 생기는 자본이득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처분 시 자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이 소득이득의 계산 과정이 바로 영업의 현금 흐름의 계산이고 임대료 소득이득 그다음에 자본이득의 계산 과정이 바로 지분 복귀액이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뭐 소득이득, 자본이득 했던 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럴 때, 자, 영업의 현금 수지이다. 영업. 요거는, 일단 뭐 워낙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외웁니다. 순서를. 그래서 그냥
외운다. 뭐 뜻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가유, 순전, 회 이렇게 순서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쭉 예를 들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가 가능, 저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효 저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의 유형이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해요. 네 번째 소득의 유형이 세전, 현금, 수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형이 세후, 현금, 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다섯 가지의 소득 유형을 우리가 싹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산은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은 순서는 기억하셔야 된다. 가, 유, 순, 세 그러려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전, 후 이렇게 간 것뿐이에요. 네. 자, 그럴 때 중간에 계산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버리자. 자, 여기서 유효저소득을 구하려면 뺄 게 있고 더할 게 있는데 뺄 게 뭐냐?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다. 또는 대손 충당금이다. 더할 게 뭐냐? 기타 소득이다. 여기서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뭘 빼야 되느냐? 영업 경비라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전 구할 때는 여기 이제 세전과 세후가 앞으로 이제 뭐 저는 항상 이걸 써먹겠지만 이건 다 순수한 지분목이에요. 지분목. 세전과 세후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분 투자자가 아닌 몫을 줘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 거냐? 은행 건데 은행에서 가져가는 원금과 이자를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이렇게 불러요. 부채 서비스액이다. 다른 용어로는 저당 지불액이다. 다른 용어로는 월 리금 상환액이다. 이게 다른 용어가 많아서 조금 문제인데 그게 또 세 가지가 시험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는 다른 용어로 굉장히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주. 오늘은 일단 한 가지만 하자고요. 요거는 세금 빼기 전이고 세금 뺀 후네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빠졌단 말이냐? 영업소득세. 소득세가 빠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계산 과정 자체를 완전히 외우셔야 되는데요. 싹 다 외워야 돼요. 문제에서는 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다섯 번, 여섯 번 나왔죠, 이거? 요거 가로넣기 한 번 나왔고요. 요거 가로넣기 한 번 나왔고, 요거 계산 두 번 나왔고요. 이쪽 관련해서 계산이 한 일곱, 여덟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계산하는 방법을 말로 풀어 쓴 것, 이런 것들이 뭐 한 뭐 대여섯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효저소득이라 하면 가능저소득에서 공실이나 불량부채를 제하고 거기에 기타소득을 합한 걸 말한다. 이런 건 너무 쉽죠, 뭐. 공식을 그대로 말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뭐 요런 것, 요런 따고도 많이 나왔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싹 다 외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어. 그래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니까 뭐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보다는 용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길 단계가 있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2억짜리 부동산인데요. 아까 투자자에는 제가 딱 두 명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분과 저당 투자자가 있다 뭐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럴 때 지분 투자자가 얼마 투자했냐? 1억. 저당 투자자가 얼마 투자했냐? 1억. 그럴 때 요거는 이제 임대 부동산인데 방이 몇 개짜리냐? 10실. 실당 임대료가 얼마냐? 투자이라는 별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연간이라 그랬어요. 연간 300이다. 그러면 방 한 개당 달달이 25만 원 받는다 그 이야기네. 뭐 보니까 250에 두 달치 더 들어가 있어요. 300이. 그러니까 방이나 아니나 뭐 조그만한 것 같아요. 뭐 원 고시원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자 그럴 때 가능저소득이라는 건 뭐냐. 이거 영어로는 영어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는 potential gross income이라고 하는 건데 이 gross income은 총소득, 전체 소득을 이야기해요. 그로스가. 여러분 월급 이야기할 때도 그로스로 얼마, 네트로 얼마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막 보너스 이것저것 다 판 걸 그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월급이요, 총이요. 총. 예, 그런 이야기예요. 포텐셜은 최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최대 소득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방 개수, 임대 단위수, 곱하기 임대료. 그러면 이 부동산은 최대 얼마를 벌 수 있단 말이냐? 3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공식에 나와 있잖아요. 맨 위에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한 것, 이걸 가능 초 소득이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300 곱하기 10개 이꼴 가능 초 소득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위에 칸을 제가 안 썼지만 그렇게 외우려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줄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실이 뭐예요? 공실. 공실은 방이 꽉 찬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량부채는 뭐냐 하면 방이 임대는 됐어요. 10개 중에 1개는 비어 있고요. 9개는 임대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린 학생인데 아, 이놈이 임대료를 못 내. 그러니까 학생이 불량하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또, 예? 그럼 불량. 그러니까 이놈이 새벽마다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나가버려. 주인 만나면 돈 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밤늦게 주인 잔 다음에 들어와요. 새끼가.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알면서도 일부러 일찍 자는 거예요. 불 끄고. 저 새끼가 늦게 들어올까 봐서. 그럼 문 앞에다 써놔. 주인은 9시에 잔다. 네, 그러면 이제 이놈이 이제 9시 조금 넘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돈이 올라오면 될 거다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얼마를 잡느냐. 이 가능저소득이 5% 정도를 통상 잡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5%가 이제 150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5%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상 제가 주소 중요하다 그랬죠. 주소. 공부하다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잊어버리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1억 투자하면 앞으로 얼마를 벌 거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얼마를 할 거냐 말 거냐 분석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 내가 서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이겠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앞으로 얼마가 들어올까 이런 걸 예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은 방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후나 2년 후에 뭐 방이 꽉 찬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안 찰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정확한 투자 분석을 위해서는 지금 공실이 없다고 100% 다 내 거라고 봐야 돼요. 5% 정도는 통상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예외가 없이 현재까지는 5%를 줬어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뭐냐? 요즘 이제 이와 같은 원룸 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또는 고시원을 운영하면 도시형 생활지도 공부했나요? 아직 안 갔겠죠? 좋아요. 됐고. 예. 어쨌든 한 300실 정도 되는 도시형 생활지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동전 세탁기 같은 거 세탁기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판기 없을까요? 있을까요? 저 주차장 같은 데는 외부인들 돈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그런 걸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다시. 이 임대부동산 안에서 발생한 본원적인 소득이라고요. 임대부동산하고 관계없는 잡스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그걸 잡수익이라 그래, 잡수익. 우리는 기타 수익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차장, 동전 세탁기, 뭐 등등등 뭐 이런 잡스런 것들이다. 아니면 옥상에 광고탑 같은 거. 그래서 대략 연간으로 150 벌었다 치자. 귀찮으니까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유효조수익이 얼마란 말이냐? 더하고 빼고 해서 3천만 원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소득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이 조소득은 그로스 인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포텐셜이고 얘는 이펙티브 그로스 인컴인데요. 순소득은 넷 오퍼레이션 인컴이다. 그래서 NOI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네트가 뭐냐 네트. 우리 월급도 네트 그러면 번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뺄 거 뺐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에 영어 써져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데 지금 신경이 분산되면 안 되니까. 이 순수한 소득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항상 비용을 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에서 순이익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순이익.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매출 총이익에서 그렇죠.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원가를 빼는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매출 총이익이라 그래요. 여기서 판관비, 판매 관리비. 요걸 뺀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순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공원이익인데 여기서 더 빼는 게 있어서 그건 너무 어려운 걸 놔두고 어쨌든 순이익을 구하려면은 비용 같은 걸 놔둬야 된다고요. 비용을 빼야 된다고요.
그런 걸 순수하다라고 해요. 항상 어디서나 그렇게 써요. 그래서 순소득 그러면 당연히 뭘 빼는 것이냐? 비용을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예컨대 영업정비가 우리 시험에서는 줘요. 뭐 20%입니다. 아, 40%입니다. 35%입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소득에 20%, 40%를 계산하면 돼요. 저는 20%로 할게요. 20%. 20%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40% 많이 줍니다만, 여기 3이 6이니까 얼마 뺀단 말이냐? 600. 자, 그러면 이걸 빼버린 나머지는 순수한 소득이다. 그 이야기죠? 2,400이다. 네, 지금부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깔고 가자고요. 아까 제가 이거 살 때 내 돈만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은행 돈 빌렸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은행에서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나는 1억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20년이고 이자는 10%라 가정하자. 뭐 10%가 있겠냐마는, 뭐 아니면 뭐 여러분 어차피 계산할 거 아니니까 그냥 현실에 가깝게 할까요? 이자는 5.4%라고 하자. 연간.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요걸 딱 20으로 쪼개가지고 500만원씩만 갚아야 될까요?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야 될까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달달이 내는 거지만 연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어쨌든 간에 원금만 있다고요. 원금과 이자가 있다고요. 원금과 이자. 그걸 계산할 때는 돈 빌렸을 때는 뭘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아까 저당. 그렇죠. 아까 저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써먹을 거다 그 이야기인데, 오늘은 제가 해마다 내야 되는 돈을 그냥 드릴게요. 여러분 문제에서는 거의 드려요. 계산을 시키질 않고. 예. 그러면 이제 해마다 700씩 내면 된다라고 가정하자. 700. 그러면 요거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 하면, 돈 빌렸을 때 해마다 내야 되는, 여기는 원금만 있다고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원금하고 이자, 그런 걸 돈을 빌렸을 때 부채, 내줘야 되는 돈, 서비스해야 되는 돈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내야 되는 뭐하고 뭐라고요? 원금하고 이자. 이게 14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여기다 네모를 해놓고 네모 안에 알맞는 것.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지문 안에 부채 서비스액이 없어요. 답이 뭐였냐? 그 당시에 4번이 있는데,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 그렇게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게 뭔지. 예, 영어로는 debit service라고 그러는데,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700이다. 그럼 이 안에 원금과 이자가 있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걸 빼버리면 우리가 세전연금시다 그랬는데 얼마냐? 1700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투자자에는 누구랑 누가 있다 그랬어요? 집은행? 그럼 이제 여기 임대료 수익 중에서 비용 뺀 거, 이거 순소득이라 그래. 이걸 이제 순수한 소득이라 그러는데, 2,400을 나 혼자 다 가져야 돼요? 은행 줄 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700. 준 나머지 1,700은 누구 몫이냐? 지분 몫. 그걸 정확하게 세전연금 수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는 은행 줄 걸 뺀 다음의 것이니까 저당 몫이라고요, 전체 몫이라고요, 지분 몫이라고요. 요거는 전체 몫이고, 요거는 저당 몫이고, 여기서부터는 지분 몫이에요. 그래서 세전과 세후가 지분 투자자 것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득세 계산은 요거야 뭐 여러분 문제에서는 당연히 드리죠. 세부를 계산하는데 이거 다 계산하게 하면은 시간이 한 20분 걸릴 거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라 치자. 그래서 문제에서 줬어요. 영업소득세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주면 빼버리면 1,600이다. 세후 현금 수치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오늘은 이 숫자를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해를 들었던 건 소위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317쪽.
317쪽에 동그라미 1번에 자 영업의 현금 흐름의 계산이죠. 첫 번째 단계는 가능조소득을 추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능조소득은 임대 단위수에다가 연간 임대료를 곱하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능조소득은 임대 단위수에다 뭘 곱한다고요? 연간 임대료. 좋아요. 예. 다음에 넘어가셔서 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뭐 100% 임대될 리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가로 2번 유효조소득을 구할 때 동그라미 1번 따라서 투자 분석을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여유분을 공실이나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보통 가능조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항상 그랬지만 5% 정도를 쓴다 그랬죠. 5%. 그래서 방이 꽉 항상 100% 찰 리가 없으니까 여유분으로 5% 정도 잡는다. 동그라미 2번에 자 기타 소득이죠. 임대료 수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영업 외 수입이 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유료 세탁기 또는 자판기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임대료가 아니니까 본질적 수익이요 기타 수입이요 기타 소득. 가능 조소득에서 공시나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것 그런 걸 유효?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맞추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순영업 소득이죠.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된다. 그 밑에 영업경비는 아직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아직 전혀 없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답이 안 나오지 그런가. 그 다음에 자 가로 4번 가가지고 세전세후인데 저당대부에 대한 매년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순영업소득에서 제한 것을 세전현금흐름이라고 한다. 저당대부에 대한 매개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부채 서비스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 한다. 이 세 가지 용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원금과 이자 합계액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요. 맨 밑에 여러분 그 맨 밑에 두 줄 올라오시면 마지막으로 세전연금으로서 영업소득세를 뺀 나머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세후라고 한다. 예, 질문하시죠. 뭐예요? 원래는 질문은 쉬는 시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하셨으니까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촬영 중이라. 연간 예. 월 아니고 연입니다. 이거 700. 예. 그리고 1억을 20으로 나누면 대략 원금 500이잖아요. 20년으로 나누면 500이잖아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 연 맞아요. 연. 월 700 갚는 게 어디 있어? 1억 빌렸는데. 1억 빌리면 월 한 4, 막 지금 돈으로는 한 3, 40 갚아요. 20년 기간이면 이자가 요즘은 싸서. 예, 한 40 얼마? 40 정도 갚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감을 그렇게 가지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계산할 때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약간의 감이 없으면요. 틀려도 틀린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저런 고민을 하면 월이까 연이까 이렇게 고민하면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발견하고 다시 잡죠. 그런 건 중요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19쪽에 2번에 큰 2번에 매각 현금 흐름 그랬죠. 지분복귀의 계산인데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업의 현금 수치처럼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알아야 돼. 보세요. 뭐 이게 얘가 더 많냐 얘가 많냐 따지려면 반쪽만 알아서 되겠어요? 이쪽도 알아야지.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 현금 유입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분복귀 얘기인데 이 지분 복귀액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냐? 요것도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순, 빼기 미자. 그래서 뭐 순, 미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거죠. 매도
가액에서 매각 정비, 매도 경비를 뺀 거를 순매도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미자를 뺄 건데, 미, 상환, 저당, 잔금. 와, 지금 용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미상환, 저당, 잔금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걸 빼면 세전 지분복귀액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흔히 양도소득세라고 알고 있는 세금인데, 그런 이제 학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자본이득세. 뭐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뭐 다를 건 없어요. 팔아먹을 때 나오는 세금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를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뭐 지금 책을 왜 넘기죠? 319쪽이에요. 319쪽 그 표에 있죠? 밑에. 여러분 여기요. 외울 때는 이것만 외우신다고 이야기해요. 손에서 미자 빼자, 미자. 미자를 빼버리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세후. 왜 우리가 세후로 가냐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장 정확한 지분투자자의 소득은 뭐냐 하면, 순소득은 지분투자자 게 아니고 은행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00. 그러니까 내 소득이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세전은 내 거 맞죠. 내 거 맞는데 문제는 앞으로 나라에다 내야 될 세금을 안 뺐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건 뭐냐면 세금까지 뺀 나머지가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을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뭐 예를 들어 세율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투자해야 되고 어떨 때는 투자한 게 잘못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세금까지 다 뺀 다음에 따져보자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세전 지분복귀액이 정확하게 쓰여요. 세후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후까지 가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여기서는 뺄 것만 기억하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외우란 말이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순소득 할 때 순수한 것, 네트는 뭐라 그랬죠? 비용을 뺀 거라 그랬죠? 비용. 여기도 순매도액은 매도액에서 비용 뺀 거예요. 예컨대 중개수수료.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늘 이 예를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자, 이거를 제가 3년 후에 처분한다라고 가정할게요. 보통 우리가 투자 분석은 그 정도로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한 3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대략 3년 정도 가지고 있다 가정할게요. 3년 후에 처분할 때, 팔았더니, 오, 요거, 오, 3억 천이야. 3억 천. 와, 많이 올랐어, 그죠? 그런데 매도할 때 비용이 한 천만 원 들었어. 그러면 순수하게 내가 받은 돈은 얼마냐? 3억. 3억.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와, 돈 많이 되네. 자, 그런데 이제 순매도는 이제 용어를 알았다. 비용 뺀 거다라는 걸. 안 해도 비용 빼면 되겠네요. 그런데 미상환 저당 잔금은 뭐냐 그 이야기인데. 자, 용어 모르면 분석한다 그랬죠? 저당은 빌렸다는 이야기고 잔금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요거 갚아서요, 상환해서요. 아닐 미자. 아직 못 갚았어요. 뭔 말이냐 하면 요거 1억을 아까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기간이 20년 기간 대출인데, 저는 부동산을 몇 년 후에 파는 거예요? 20년 후에요? 3년 후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은행에다가 뭐 원금이나 뭐 이자를 좀 갚다가 다 갚은 다음에 팔았다고요? 갚다가 지금 중간에 파는 거라고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쨌든 다 내진 않았을 거 아니냐? 20번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17번 어치는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얼마냐? 뭐 그걸 계산하는 거는 미칠 정도로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드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원금 갚은 게 500이라 치고 한 9,500 남았다. 당연히 이거는 주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9,500이 남았다면 집을 팔 때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니까 이제 현실적이 돼야 돼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부가 공부로 남아있고 현실하고 동떨어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자, 집을 팔 때 우리가 집 팔 때 어떤 광경입니까? 중개업소에 모여. 모여가지고 일단 계약금 제가 넣고 이제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오늘. 그러면 집 팔 때 제가 딱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안 올까요, 올까요? 와요. 그럼 중개사가 이제 본부사 부르고, 은행 불러요. 보통 이제 은행에다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집 문서 가져와, 등기필증. 그러면 돈 가져와요.
와가지고 걔가 돈을 다 내면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잔금 지불하고 은행에서 저당권 말소 서류를 줘. 이해하셨어요? 아, 담보 설정 돼 있으니까. 그럼 담보 서류를 다 주면 그걸 법무사 애들이 가져가. 그러고 나머지를 저한테 잔금으로 준다. 그게 잔금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을 은행에다 안 내면 저당권 말소를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질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예, 넘어가긴 하는데 그런 매수자는 바보지. 예, 저당권은 부정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가 인수해버리면 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민법에서 나와요, 나중에. 뭐 부정성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싸그리 합해가지고 이해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어? 오케이?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현업을 잘하는 분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얼마가 되느냐? 2억 500이다. 아, 귀찮으니까 이거 500 하자고요. 500 더 나올 것 같은데. 꽤 남았으니까. 그냥 500. 500이면, 빼버리면, 얼마 남았다 치느냐? 2억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여기도, 세전과 세원은 누구 몫이라고 그랬어요? 은행 몫이에요? 지분 몫이에요? 지분 몫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 지금 아까 투자할 때 얼마 투자했을까요? 와, 참 감이 빠른 분들이에요. 2억이라고 그러지 않고 1억. 그건 대단히 빠른 겁니다. 예, 지금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애는 빌린 거 빼고 1억 투자한 거지. 1억. 아, 지분만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은행에 줄 거는 달달이 내다가 못 낸 거는 마지막에 줬단 말이에요. 집값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다 갚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팔아먹고 남은 건 얼마예요? 2억. 그러니까 얼추 따지면은 달달이 받은 임대료에다가 마지막에 1억이 올랐으니까 못 번 거요. 벌기는 상당히 벌었어요. 손이 벌었죠.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얼마 떨어지느냐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현재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씩 예, 오늘 그냥 드렸던 자료들을 조금씩 파헤쳐 볼 거다. 그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반복하면서.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감이 빠르네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볼 때 금방 할 것 같아요. 한 5월이면은 뭐 좀 금방 되지 않을까? 자, 매도 가격. 자, 지분 받기 계산은 장래 예상되는 매도 가격 추계부터 계산한다. 야, 투자 분석은 야, 투자를 하려고 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매도 가격은 매도 예상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예상한다. 그 이야기. 지금 시점에서.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순매도 얘기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공제하면 순매도액이 된다. 그래서 경비 공제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세전 지분 복귀액이죠.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공제한 것을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 한다. 저당 대비해서 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대부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과 새로운 매수자에게 저당 대부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승계 불가, 후자는 승계 뭐 이래 있는데 승계는 안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어쨌든 간에 앞쪽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분 복귀액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의 세후인데 순매도 저당 잔금을 제하면 세전복이 되고 여기서 다시 자본액세를 뺀 나머지를 뭐라 그러냐?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된 다. 그래서 세후진복격이 매도시 투자자에게 들어오는 최종적인 현금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세후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소득세 계산은 그거는 뭐 한 5월 되면 할 거예요. 뭐 시험에서 안 나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5월 정도 돼서 하기로 하고 놔두세요. 천천히 하게. 그 다음에 제4절에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 요게 이제 투자 이론의 마지막 결론이죠, 뭐.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겁니다만은 쭉 지금 논리가 연결이 돼요.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요. 예.